모든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와 다른 한계를 찾는 이 어려운 퍼즐에 도전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다른 것을 찾아내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관찰력과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시청자 퀴즈도 풀어주세요. Here we go! 실제로 모든 눈송이는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오직 하나만이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와 다른 눈송이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중앙에 있는 모양이 나머지와 다릅니다. 원숭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자는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5마리 소 중에 나머지와 다른 소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6개의 별들을 살펴봐 주세요. 나머지 5개와 다른 별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 별입니다. 자세히 보면 5번 별을 제외한 다른 별들은 모두 물에 비치고 있습니다. 다리가 3개인 말 그림은 모두 몇 개가 있나요? 정답은 3개입니다. 3마리의 곰 그림 중에 나머지와 다른 곰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만 리본 모양이 다르네요. 아래 세 그림 중에 나머지와 다른 새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새 한 마리가 눈썹이 없네요. ABCD 네 개의 색 조합 중에 나머지와 다른 한 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A입니다. A만 나머지와 색 조합 순서가 다릅니다. 8마리 강아지 중에 나머지와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강아지만 머리 모양이 다릅니다. 5개의 마스크 중에 나머지 4개와 다른 마스크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마스크는 눈가의 뾰족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ABC 3개의 관역 중에 나머지와 다른 관역 한 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B입니다. B 관역의 검은색과 하늘색 두께가 나머지 두 관역과 다릅니다.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8마리 닭 중에 나머지와 다른 닭 한 마리를 찾아주세요. 오늘 몇 문제 맞추셨는지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